중등부 2학년 과학이에요. 1단원에 원자와 이온 두 번째 거.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그죠? 기억을 하기를 바래요. 원장님이 할 말은 그밖에 없어요. 헷갈리게 출제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원자의 개념에 대한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요? 물질은 계속 쪼개나가, 없어질 때까지도 쪼갠대. 응?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고.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원자래. 알았죠? 응?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자설과 관련된 현상. 금속박은 무한히 얇게 뽑아낼 수 없어요. 금속 원자보다 얇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금 되게 얇게 뽑아내는 거 알지? 뭐야? 불상 있잖아. 불상 겉에를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거든, 종이를. 우리 우황청심원 알지? 우황청심원. 또는 원장님이 먹는 은단 같은 거. 어? 얘네는 좀 때리고 이렇게 피면은 막 늘어나. 막 늘어나. 종이는 잽도 안 되게 얇은 거야. 한마디로 그냥 막후 하면은 뭐그 상태 있잖아. 그지? 비누 거품보다 얇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지? 걔를 이렇게 금불상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야. 이렇게 두꺼운 거를 씌우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해도 또한 숟갈도 안 나오면 이만큼도 안 돼. 너 어마어마하게 얇은 거야. 무슨 말이지? 응? 쉬운 거야. 보일의 제2자관 실험. 제2자관에 수은을 넣으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줄어들어요.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대요.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공기도 줄어들잖아. 그지?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지?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원래 공기가 이렇게 차 있었는데 얘를 더 넣어.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응? 줄어들겠지, 이렇게. 그지? 그 말은 이빈 공간에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가 있지만 그 사이에도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이것이 바로 제2자관 실험이에요. 모두의 마블일 것 같아. 얘는 요번에 고3 대학교 응? 합격한 여학생이에요. 현대 아파트에 고3 여학생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건 뭐 봤는데요? 기억 현대 안 나? 아파트? 어디냐고요? 말할 수 없어. 아니 대학교면 되지 뭘더 바라는데. 기한데 야. 기한데 근데 잠깐만. 자기 상태를 알고 그렇게 대학교 우습게 여기는 말 하지 마세요. 상태가 안 좋아, 너 지금.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현재는. 그건 좀 많은 건 나온 거 아니야? 중에 맞아. 공부 좀 하고 의젓하게 좀 앉아서 나중에 그런 얘기, 알았어? 대학교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돌턴의 원자설 볼게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대. 이렇게 안 쪼개진다라는 거, 원자는. 자, 이게 돌턴이 얘기한 거야, 지금은. 지금 네 번째 거야.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빨간 거 같죠? 그죠? 그러면은 질량이 같아요. 종류가 다르면, 그지? 질량도 틀려요. 원자는 이렇게 있다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걸로 바뀌지도 않아요.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죠? 수소 하나, 뭐, 산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현재 1항하고 2항은 수정되어야 된대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눈대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자, 핵 분열로 그저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진대요. 사실은. 응? 흔한 건 아니지. 자, 같은 원소이면서 질량이 다른 동위 원소가 존재한대요. 이거 적어놓을까? 적어 맞나?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풀을 때는 참고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저 몰라도 돼. 알았어? 이게 더 헷갈릴 수가 있어. 알았지? 이건 시험 대비로 가르쳐 준건 아니야. 다 적잖아. 저쪽 팔은 받치고 써. 다셋다 받치는데 너만 안 받치면 어떡하냐. 왜냐면 공부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미리 써놓으라고 그런 거야. 알았죠? 자,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있는 원자 네 가지 나온 건 개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말했었던 거야. 맞다라는 게 아니야. 그지? 응? 이게 맞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거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의 구조는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막 돌아. 응? 이또 얘는 이 원자 핵은 중성자랑 양성자로 되어 있대요. 여기부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여기 뭐 중1 때다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고등부도 있고 대부분의 과학은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배우게 돼. 알았죠? 응?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랑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그지? 얘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대요. 그죠?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뭐라고? 원자는 뭐예요? 중성이에요, 중성. 응?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자,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는 같다. 암기하세요. 양성자의 수랑 양성자는 이 핵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성자랑 전자 수는 같다.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 핵의 전하량이 틀려요. 플러스 전하량이 틀려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응? 자, 원자의 지름은 10억 분의 1미터. 아, 100억. 그게 그거지. 아무튼 매우 작다. 알았지?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 핵과 그럼 전자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원자에 비해서 전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래요. 이게 원자가 이만하면 여긴 다 빈 공간이야. 여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다. 원자를 야구장에 비유하면 원자가 이게 야구장이면 그지? 야구장이면 뭐예요? 원자 핵은 개미 한 마리. 와. 개미 한 마리 주위로 전자가 야구장만큼 돌아다니는 거야? 전자는 더 작다며. 응? 원자 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큰 거예요. 전자보다 원자 핵은 엄청 큰 거야. 알았지? 원자 핵의 질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원자 모양.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거야. 정말로 야구장에다가 개미 한 마리 그려놓고 전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맞아?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을 표시하고 그 주위에 여기가 플러스 전하, 그러니까 아까 양성자가 그지 전자 수만큼이라고 그랬잖아. 양성자의 그지 원자 핵에 플러스 전하만큼 표시해주고 전자를, 이게 중성이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어? 한 개, 두 개. 이게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가 8이면 그죠? 얘 8개를 놓은 거예요. 이게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지? 마이너스 전하잖아. 그래서 개수가 같다.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하고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요. 그죠?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다. 이온 보도록 하자. 이온. 근데 원자가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전자를 잃게 된대. 원래 이게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중성이잖아요. 근데 얘가 도망갔어. 그럼 얘는 뭐겠어? 플러스만 뛰겠지. 맞아? 이것이 바로 양이온이 되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네.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더 세지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아,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는구나. 그죠? 어? 자, 체중을 어디다가 기대려고 하면 안 돼. 잠을 자는 학생들은 이 원장님이 얘기했지. 궁뎅이가 뒤에 있지도 않고 허리가 펴지지도 않고 턱도 안 당기고 눈도 안, 침도 안 주고 체중을 어딘가에 기대고 있어. 이게 자기 좋은 자세야. 두 가지야. 이거 팔꿈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체중을 기대거나 또는 이 팔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 허리를 약간 동그랗게 해가지고 몸의 균형을 맞춰. 무게중심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자는 거야. 다 녹음이 돼 있다. 나 속상하다. 나 이거 다 올리는 거 알지? 지금 검색어가 입력이 안 돼 있어서 검색이 잘 안 되는데 검색어 넣으면은 음이온 이거 하나만 넣어도 다 검색 탁탁 돼. 진짜야. 음이온 하나만 넣어도 검색 300대는 넘어. 300대는 넘어. 진짜야. 긴장하자. 나는 나의 유튜브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 알았죠? 이게 노력해서 하는데. 이 아름다운 시간에 자. 긴장해. 또 오브가 될 수는 없잖냐. 응? 얼마나 추운지 알아? 원장님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노가다를 많이 뛰었어. 너무 힘들어. 아침에 4시에 응? 그 용역회사 같은 데 저기 줄 서 있어. 어른들하고 뭐 50대부터 그지?
20대까지 쫙 있어. 그러면 그 사장님이 하나씩 여기야 순서대로 여기는 A 공사장, B 공사장 이렇게 보내 계속 보내. 응? 일거리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야. 일찍 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지? 오늘은 일이 없다. 너넨 집에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또 그렇게 일을 하러 갔어. 그렇게 일하러 가면은 일당도 겁나게 조금 줘.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제일 조그만 일로 뭐냐면 그 덤프트럭 알지 너네? 흙 날르는 거. 그지? 그 차가 딱 오더니 모래를 한 차를 딱 뿌리고 가. 우리도 또 오더니 한 차를 쫙 뿌리고 가. 그거 얼만큼 많은지 알지? 우리 교실만큼 쌓아지는 거 알지? 한 차 쫙 뿌리고 가면. 그렇게 나와. 응?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아크리아 저 뒷마당에다 뿌려놓는 거야. 그 사이에는 바짝 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다른 짐들도 많으니까 공사장에. 그지? 그러면 하는 일 간단해. 저 자, 여기 화장실이 1층마다 두 포인트씩 있지. 거기에다가 7층까지 다 고루 다 나눠놔야 돼. 그게 혼자 할 일이야. 오늘 나의 일이야. 너 그 모래통을 딱 쥐는 순간 그게 몇 킬로 나올 것 같니? 몇 킬로 나올 것 같아? 몇 킬로그램 나올 것 같아? 쌀이 20킬로, 40? 40? 40, 40 장난 아니야? 그 노가다 세상엔 40 들고 다니는 건 없어. 60에서 100을 들고 다녀. 100. 60에서 100을 들고 다녀. 그걸 딱 들으면 그 젊은 20살짜리의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누르니까. 잠깐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7층까지 올려야 되니까. 한 번이 아니라 저녁 8시까지 아침부터 계속 올려야 되니까. 너 그거를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막 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숨도 얼마나 1000m 하는 건 잽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살아 사람들. 그것도 일이 없어서 못하고 살아. 넌 힘도 약해서 못할 것 같다. 응? 원장님이 90kg에 90kg. 원장님도 뭐가 자기 몸무게만큼은 들어야지. 그지? 넌 몇 킬로를 들을 수 있어? 공부해야 돼.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 응? 원장님 그런 걸 많이 해봤어. 그 타일 사장님을 쫓아다녔는데 1년을 쫓아다 1년. 아르바이트로. 한 달 하면은 그 당시 돈,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원씩 벌었어. 납부금이 150만 원. 그 당시, 지금은 500만 원이지만. 계속 하라고? 계속 하지 그랬냐고? 응? 500만 원이요? 연봉 500이요? 예, 연봉 500이요. 한 달 500? 연봉 한 달 500? 무슨 PC방 알바냐, 연봉 500은 뭐야. 한 달 500이요? 한 달 500은 뭐야? 얘는 말, 내가 언제 한 달 500이라고 그랬어. 연봉 500, 한 달 500? 150 임마. 얘 귀까지 먹었어. 뭐가? 그때 150이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200? 너는 그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어. 공사장이 많았어.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 죽었어. 없어. 공사장이 희귀해졌어. 일을 안 해. 건물을 안 줘. 무슨 말인지 알겠네. 요즘엔 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아파트에 글씨 새기는 거. 너가 하고 싶어?
그런 건 알바 안 써주는 거 알지? 그런 거. 그거는 어느 정도 그지 내공이 붙은 달인들이잖아. 그지 그런 건 알바 안 써. 알바는 단순 무식. 이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옮겨 이런 것들. 머리 안 쓰는 거. 이걸 안 옮기면 넌 돈 안 줘. 이게 쉽지? 쉽지? 쉬운 거야.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그거는 돈이 조금씩 더 줘요. 그지? 일을 갖다가 많이 한 사람한테. 자, 이혼의 이름 볼게요. 조용히 하세요. 이름은 아까 원소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무슨 이온 이렇게 양이온은 붙이면 돼요. 음이온은 무슨 무슨 화이온 무슨 무슨 화이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를 생략하고 화이온해요. 알았죠? 이온식은 원소 기호와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든 여기에 잃은 거 얻은 거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죠? 1은 생략하는 거야. 수학 시간에도 생략하잖아. x 앞에 1 생략하잖아. 그것처럼 이거 생략하는 거야. 요거는 전자를 두 개 얻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잃었을 때는 플러스로 가는 거야. 알았어?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원소기호 쓰고 잃거나 얻은 거를 여기다가 해줘요. 얘는 다 쉬워. 수소, 리튬, 칼륨, 암모늄, 칼슘, 마그네슘 그냥 이온만 붙였어요.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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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선생님, 이온 음료는 뭐예요? 아, 이거 넣은 이거 들어가 있는 이온 이거 음료인지 뭐야? 자, 염, 화, 이온, 무슨 무슨 화, 이온, 산화, 이온, 수 이거 뭐라고 배웠어? CL은 어저께 뭐라고 배웠지? 기억나나요? CL은 뭐죠? 염소. 염소화이온. 이상하잖아. 그래서 염화이온. 산소잖아. 산소화이온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산화이온. 수산화 OH 어딨어? OH. 여기는 없나?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칼륨, 리튬, 수소. 아, 이거 설명할 거야. 이거 하나짜리고요. 얘네들은 하나짜리가 아니에요. 그렇군. 어, 진짜요? 자, 이온의 이용 볼게요. 이거 먼저 볼게요. 플로린화 이온은 불소, 그지, 충치 예방, 그지? 철이온, 몸속에 산소를 운반해줘요, 얘는. 칼슘이온은 뼈나 치아를 구성하고요. 나트륨이온은 신경 자극을 전달해요. 리튬이온은 리튬, 우리 좋아하는 보조 배터리 만들 때 쓰는 거. 그죠? 이온의 형성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 두 개, 그지? 응? 이렇게 하고. 그 말이 요거에 대한 게 어디 나왔냐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일단 진도를 나가면서 나오면 알게요. 화학식.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화학식이다. 이온식이랑은 조금 틀린 거예요. 이온식이랑은. 알았죠? 화학식. 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져요. 원자와 원자, 물은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원소의 개념이에요. 물 분자는 수소, 그죠?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 분자가,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이며 분자식은 화학식의 한 종류다. 분자식은 뭐라고? 화학식의 한 종류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그죠? 원소 기호가 여기 들어갔어요. 이건 질소고 이건 수소예요. 그죠? 그다음에 원자의 개수를 여기다가 조그맣게 쓴 거야. 이런 생략된 거야. 응? 요건 세 개예요. 수소 세 개, 질소 그러니까 질소 한 개, 수소 세 개. 그죠? 원소 기호 쓰고 원자의 개수를 쓰고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암모니아. 이게 원자가 모여서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라고 그랬죠. 분자가 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예요.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 모형,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배열 상태랑 그저 분자의 모형을 나타낸 거야. 산소가 이렇게 두 개,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두 개, 그죠? 탄소 하나, 여기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예요. 암모니아는 그죠? 수소가 세 개고 질소가 하나예요. 과산화수소는 수소가 두 개, 산소가 두 개.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자, 이거 어렵죠? 이거는 문제도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없죠? 어?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결정을 이뤄요. 염화나트륨의 결정구조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이 1대1 개수 비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염화나트륨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온이 이렇게 분출되는 거예요. 화학식을 나타내 볼게요. 양이온을 먼저 써요. 양이온. 예, 그죠? 양이온. 그지?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뒤에다 쓰는 거야. 결합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구해야 돼요. 자, 양이온의 전하, 양이온의 수, 음이온의 전하, 음이온의 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게 양이온의 수랑 음이온의 수가 결국은 0이 돼야 돼요. 각 이온의 개수비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써요. 이런 생략을 할 거예요. 요건 한 개고 요건 두 개예요. 그죠? 1대 2가 될 거예요. 읽는 방법. 칼슘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두 개인데 어떻게 읽는 거야? 음이온을 먼저 염화 칼슘 이렇게 읽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와. 요건 다음 시간이나 오늘 조금 이따 확인할게. 응?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 뭐에 염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탄산 나트륨, 그죠?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칼슘, 염화 구리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맞아요. 응? 오늘도 이렇게 표정이 오늘 이렇게 안 좋냐? 자,